보급로가 차단되어 심각한 문제를 맞이한 양양과 번성 두 도시는 이제 함락되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몽골군은 새로운 장거리 트레뷔셋을 만들어 성나라 요새의 성벽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천자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성벽을 두드릴 것입니다. 몇 년이나 이어진 쿠빌라이 칸의 공격에도 번성과 양양은 여전히 몽골에 굴복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쿠빌라이 칸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페르시아의 일칸국 군대를 동맹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성 전문가인 이즈마일은 몽골군과 엄청난 위력의 평영추 트레비스의 투석기인 회해포를 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트레비스의 투석기가 완성되면 이전의 어떤 무기보다도 더 큰 크기의 돌을 날릴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포위를 유지하면서 쿠빌라이 칸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중국의 시장 마을과 통하는 수익성이 좋은 교역로를 설립했습니다. 이 교역 상대들은 송의 공격에 취약하지만 이즈마일의 업무에 필요한 귀중한 자원들을 조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몽골의 상업 연결망은 이즈마일에게 안정적인 보급을 제공하여 도로에 상인들이 충분히 오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군호. 아, 시작 봤다. 용 구스 보드기 도셔다. 다 용 구샤가 구스 보. 이명 디시 시스 공성.
다 용도샥의 구스몰. 바로 왔지, 용도샥이 와. 자, 비 베스 모스틸티 걸어 베딩. 할 도처 큰 재능 것이다 그소. 이어 주지마 보이. 비 도샤스야 도샤스 이딱 호야 베딩. 호드 토야 베딩. 호드 토야 베딩. 어그로타 모르지. 베딩 하루 모이. 단디 장드가 없소. 도샤다르다 그모이. 이 어찌지 말무이 달리 장 들어봤소. 평영추 트레비스 투석기가 완성되면 몽골군은 쌍둥이 도시에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즈마일의 트레비스 투석기의 사정거리가 송나라 방어군의 사정거리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비셋이 포격을 가하자 송나라 군사들의 방비에 여기저기 틈이 생겼고 몽골군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도시가 맹렬한 폭격을 당하면서 이제 몽골군은 6년 전 송나라가 불태웠던 다리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Техник бүрэлдэх түгүй. За.다리가 재건되면서 번성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Өсөлтийн хороо тушаал хүлээв. Атгалт хойд бэлэн. Өөцтгэй. Торшоо хийж барахгүй. Таны тушаалыг уг доогүй дагмой. Би хүлдэгсүү. Үргэлж би хүлдэмгүй. Тушаал хүлдэмгүй. Өөцтгийг бэлгэжгүй. Арвач тушаалыг хүлээв. Таны тушаалыг хүлээмгүй.성으로 진입한 몽골군은 송나라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처치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군대와 교역하는 시장마을 한 곳을 파괴했습니다. 몽골과 연결된 교역로는 이제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오스티
몽골군에 맞서 버티던 끝 마침내 두 도시 중 하나가 쿠빌라이 칸의 군대에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쿠빌라이 칸이 중국의 왕위를 차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송나라의 마지막 거점인 양양성 뿐이었습니다. 이즈마일은 트레비스 투석기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하여 양양의 거대한 성체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이즈마일의 평영추 트레비스의 투석기는 대지를 뒤흔들고 송나라의 저항 의지를 꺾으며 그 위력을 입증했습니다. 마침내 양양의 거대한 성체가 함락되었습니다. 양양의 성문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몽골군은 이 송나라 요새로 이어지는 다리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몽골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으며 황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송나라 방어군이 마지막 저항을 하는 가운데 몽골군이 양양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왕조의 최후의 위대한 보루였던 양양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쿠빌라이 칸이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시작한 대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이제 쿠빌라이 칸은 스스로 위대한 왕조를 세우고 중국의 천자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양양의 거대한 방벽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송나라 잔존 세력을 중국 남부 전역에 걸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279년에 벌어진 애산 전투에서 몽골군은 송나라의 마지막 병력을 괴멸시켰습니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천자가 되어 원나라를 건립했습니다. 상도에 있는 황궁에는 학자, 상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몽골은 이들을 정중하게 대하며 종교적 관용을 보여주었지만 잔혹함과 폭력성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몽골 제국이 가진 모순적인 면을 나타내줍니다. 칭기스칸이 처음으로 몽골 부족을 통합한 이후 몽골은 기술과 무역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 동양과 서양은 서로 연결되게 이릅니다. 전성기 몽골 제국의 인구수는 1억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었죠. 몽골 제국은 200년이 채 되지 않아 붕괴하여 여러 국가로 분열되고 말았지만 그 전설적인 업적은 오늘날에도 전해집니다. 칭기스칸은 전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영원한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있는 몽골의 드넓은 초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립했던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